If 만약 such a 그런 man 사람이 is 있다면 here 여기에 at the oasis 오아시스에 어스테드 두 가지 뭐뭐해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는 임에 틀림없다 The very 매우 powerful 강력한 one 사람 임에 틀림없다. Said 말했습니다. The old man 그 나이 든 남자가 after 뭐 후에 thinking ing도 두 가지 겉하고 있는 중에서 겉 생각한 것 후에 for a few moment a few 약간의 moment 순간 동안 not 아니다 even 심지어도 the tribal tribe 부족 tribal 부족의 chieftain 슈퍼 같은 뜻입니다 족장들조차도 be able to can 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 him 그를 뭐할 때? They want to see. 그들이 보고 싶을 때. Only 오로지 when he consent. 그가 동의할 때. Wait. 기다려라. For 무엇을. 동사에는 무엇을 에게 이런 말이 들어있지만, wait는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다라고 할때 반드시 따로 for를 써줘야 됩니다. Wait for the end. 끝을 기다리라. Of the war. 전쟁에. Leave. Leave도 두 가지. 떠나라. With caravan. 대상과 함께 떠나라. Don't try to. Try to 뭐 하려고 했었다. Enter. 들어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Into 몸 안으로, the life. 삶 안으로. Of the oasis. 오아시스의 삶 안으로.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And walked away. Walk. 걸어서 away.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But, 그러나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은 was exultant. So very excited. 매우 흥분하고 격앙되었습니다. They were, 그들은 있었습니다. on, 뭐뭐 위에 붙어서. right, 올바른. track, 쫓아가는 길, 흔적. 올바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finally, 마침내, at last. A young woman, 한 젊은 여자가 approach, 끊어다. approached, 접근했습니다. who는 여자를 설명한 말입니다. was not dressed, 옷을 입은, not 옷을 입지 않은, in black, 검정색으로. she had a vessel, 용기, 통.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On a shoulder, 어깨 위에. And her head,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was covered, 커버 덮다. 일이 나오고 비동사 수동태. 당하다. 덮임을 당해 있었다, 덮여져 있었다. 바이트 세 가지, 옆에 의해서 세 가지, 뭐뭐에 의해서. A veil, 베일에 의해서. 덮는 천에 의해서. But, 그러나,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was uncovered. 커버 덮다, uncovered, 덮여 있지 않은. 덮여 있지 않았다. The boy, 그 소녀는 approached, 접근했다,
뭐뭐에게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녀에게. 또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About the alpinist. 그 연금술사에 대해서.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It seemed. 그것은 보였습니다. 보이다. To him. 그에게. 보인대요. Time. 시간은 stood. 서 있다고. Stands to stood. Still. Still 형용사로 motionless.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서 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And the soul, 영혼 of the world, 세상의 영혼이 surge, big wave. 큰 파도처럼 용솟음치다, 밀려오다. 세상의 영혼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Within him, 그의 안에서. When 뭐뭐할 때, he looked, 그가 보았을 때, into, 뭐뭐 안으로, 자세히. Her dark, 어두운 검은색 eyes, 눈들을. And saw, 그리고 봤을 때, 시소신, 내용. Her lips, 그녀의 입술들이 were poised 가운데 자리를 잡은. between 사이에 laugh 미소와 and silence 침묵. 그녀의 입술이 자리를 잡았다. 미소와 침묵 사이에. 그랬을 때, he learned, 배우다, 배우면 알게 되다. learned, 알게 되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most의 두 가지, 가장 대부분, 가장 important, 중요한 part,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of the language, 그 언어에. That 언어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All the world 모든 세상이 spoke speak spoken 모든 세상이 말하는 The language 그 언어 어떤 언어? Everyone 모든 사람 Others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was capable of 무엇을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언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 속에서. It was love.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Something, 어떤 것? Old, 오래된. Older, 더 오래된. Than, 뭐뭐보다. Humanity, 뜻두 가지. 인류,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류겠죠? 인류보다 더 오래된 어떤 것. More ancient, 더 옛날에. Then 뭐뭐보다 the desert, 그 사막보다 더 옛날에, 더 오래된. Something, 어떤 것. That 관계되면서 exert, 발휘하다. 힘을 발휘하다. 밖으로 힘을 쏟다. The same force. 같은 힘을 밖으로 내쏟는, 내보내는 어떤 것. Whenever, ever 강조. Two pairs. 두 개의 쌍의 eyes. 눈들이 met. 만날 때마다. As, 뭐뭐처럼. At,
theirs 그들의 것. Here 여기 the well 그 우물에 이 우물에서 지금 주인공과 앞에 있는 여인의 그 눈들이 그랬던 것처럼 as 하고 된 뒤에 주어 또는 명사죠. 이게 딱 나오면 좋죠. 뭐뭐보다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되지 않고 as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쉽죠. 주어가 뭐뭐하는 것처럼 주어가 뭐뭐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면 좋은데요. 문제는요. as하고 된 뒤에 뜬금없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 동사는 이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동사 뒤에 나온 게 주어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면요. 이 앞에 게 동사이고요. 뒤에 게 명사인데 이게 목적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때는 주어가 아예 없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요. as나 된 뒤에 동사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as나 된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도 해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그들의 눈들이 had met. 그들의 눈들이 이미 마주친 것처럼 이런 식인데요. 이렇게 쓰면 좋겠죠. As theirs had met. 그들의 눈들이 이전에 이미 마주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쓰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as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진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앞에 주어 빠지고 뒤에 목적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as하고 then은 용법이 특이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e smiled.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And that 그것은 was certainly. 확실히 certainty 두 가지죠. Sure 확실한 두 번째 some 어떤 확실히 an omen 징조였습니다. The omen 징조 어떤 징조?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징조. Without, 뭐뭐 없이. Even 심지어 no 알다, 아는 것 없이. He was waiting.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로 뒤에 시간이 나면 동안이죠. All his life, 모든 그의 삶 동안. The omen, 그 징조, 어떤 징조? He had sought to find, seek to find, 뭐뭐 하려고 애쓰다, 찾으려고 애쓰다. Seek to do가 try to do와 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Seek or sought. Seek은 원래 뜻이 찾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seek to do는 try to do와 같다. 근데 try to do가 훨씬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찾으려고 애썼던 징조. Within sheep, 그의 양들과 함께 있을 때, and in his books. 그의 책들 속에서, in crystals, 크리스탈들 속에서, in the silence, 침묵 속에서, of the desert, 그 사막에. It was, 그것은 pure, 순수한. 때가 묻지 않은 language, 언어였습니다. of the world, 세상에. It required, 요구하다. 그것은 요구했습니다. No,
하나도 없는 explanation, 설명을. 하나도 없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Just as, 뭐뭐처럼 The universe, 그 우주가 needs,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하는 것처럼 none, no one 하나도 없는 것, 하나도 없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as 뭐뭐할 때 로서 때 때문에 주는 사태입니다. 우주가 travel, 이동하다, 여행하다, 이동할 때, through, 통과해서, endless, 끝이 없는, time, 시간을. The Alchemist 연금술사 91번째 수업이었습니다.